불확실성,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여러 고난의 그림자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내 몸의 질병은 언제 떠나갈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사라질지, 방황하는 자녀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죠. 자, 이런 불확실성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고난 앞에서 성경이 주는 교훈은 플랜 B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플랜 A, 최선책은 예루살렘에서의 번영과 평안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70년의 고난은 플랜 A를 이룰 수 없다는 선언인 것이죠. 이렇게 플랜 A가 무너질 때, 이렇게 그들이 꾸던 꿈이 사라질 때, 주님께서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플랜 B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플랜 B는 차선책, 뭔가 실패한 삶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플랜 B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플랜 B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플랜 B로 살아가야 되는 바벨론은 내 편이 없는 어웨이 경기장입니다. 졸지에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된 것이죠. 갑에서 을이 되고 사업주에서 종업원이 되고, 그러므로 플랜 B의 삶은 인내를 요청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주신 이유입니다. 플랜 A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플랜 B는 우리를 보호하는 구조선입니다. 플랜 B의 약함 속에서 인내할 때 모든 죄성, 세속, 더러움이 빠져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플랜 B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의 시작입니다. 플랜 A에서는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쫓겨간 플랜 B에서의 삶은 주님의 목적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지시고 조종관을 쥐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플랜 B입니다. 여기서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삶, 그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플랜 B,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고 순종의 삶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플랜 B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진정한 성공을 잉태하고 있는 중입니다.